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예, 벌써 저기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신구 배우님 캐스팅 했을 때도 말씀해 주셨고, 그 김대명 씨 캐스팅 이후에도 목소리라는 걸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김대명 씨만 해도 사실 작품마다 내왔던 그런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다른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디렉을 해주셨고, 김대명 씨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디렉팅을 주셨는지 감독님? 일단은 어떤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기 디렉팅을 잘하는 비결은 캐스팅을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주 명답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디렉팅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잘 낼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면 되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그 말씀드렸듯이 그 제가 대명 씨를 처음 그 김대명이라는 배우를 찾아보기 때인 게 이제 더 테러 라이브였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 섬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대명 씨의 연기론이랄까요? 그런 건 그 자연스러움 진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본인이 굉장히 장점이 있으시고 그것이 사실은 장르 영화에서 장르적인 연기보다는 그런 연기가 훨씬 빛을 발하거든요. 장르적인 그런 긴장감은 사실 그게 구조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요. 연기 자체는 매우 사실적으로 하는 게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그냥 대화할 때도 어느 순간 섬뜩해지는 순간이 있지만 역시 전화가 나오죠. 예, 유감 없이 이제 김대명 씨 목소리의 그 다채로움을 그래서 제가 왜 요물이라고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진 큰 장점, 가장 자연스럽게 냈는데 그 어떤 국면에 있어서 감정을 싹 전환하면서 본인이 가진 장기,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뭐 미성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공포감이 그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에게 뭘 디렉팅을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잘하는 사람은 캐스팅했습니다. 그 잘하는 사람이 그 옆에 계시는데 김대명 씨, 그러면 특별히 이번 역할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본인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 뭐 목소리를 갑자기 제 목소리가 어떤지는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막 저음을 흉내낸다거나 이래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더 이제 이물감이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이제 감독님의 디렉팅을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 좋습니다.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중앙에 예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유진입니다. 네. 저 배우 조진웅 씨랑 김대명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조진웅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극중 내과 의사로 나오시는데 연기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배우 김대명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영화에서 선과 악을 동시에 연기하시면서 색다르게 이미지 변신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연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과 의사 역할 촬영하시면서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저희 여출부 한 명이 내시경을 실제로 하면서 그걸 찍어왔어요. 네, 실제로 자기가 내시경을 받으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많은 참고가 됐죠. 뭐 의식적으로는 내시경을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죠. 진짜 거꾸로 세세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쓸 것 같은데요. 잘각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그 디테일하게 녹아져 있는 교보제니까. 그래서 그 연출부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비트맨이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했고 다행히 뭐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뭐 내과 의사 역에 이제 그 비중을 둔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그래서 아마 그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우리 그 친구에게 참 감사해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연출부가 직접 내시경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명 씨, 네. 이번 성과학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일단은 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캐릭터였어요. 뭐 매 작품이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뭐 악역이다, 아니면 뭐 착한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뭐 이 많은 것들을 좀 한 군데 모아야 되는 지점이 필요해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연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신구 선생님과 이렇게 대사도 맞춰보고 순간순간이 항상 행복하기도 했고 형과도 같이 연기할 때 그 즐거운 그 아마 배우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또 뭐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예민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 자체가 워낙 행복하고 즐거웠다. 네. 예,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조진웅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이제 개봉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조진웅 주연의 뭐 조진웅의 해빙 이런 식으로 조진웅 배우에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톱이라고 보는 관객들도 많고 좀 많이 그 원톱에 대해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영화가 원톱 영화는 아닙니다. 네. 즉 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다들의 어떤 조력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의미들이 전달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굳이 뭐 맨 앞에서는 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담들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되게 의식적으로 작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왜냐하면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우리 감독님 계시고 수많은 또 우리 동료 배우들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연우 작업하듯이 했어요. 오히려 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우정 출연이에요. 왜냐하면 분들은 할 때 야 와서 그냥 아유 한 이틀만 놀다 가 이러는데 어떻게 놀아?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고 만회할 씬이 없어요. 그 씬만.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해빙 작품에 제가 했던 역할이 쉽다가 아니라 동료분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놓고 그리고 그런 의식들도 조금 많이 버리고 가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평소에 조진웅 씨를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그 선두에서 잘 이끌고 가셨으리라. 하고 믿어 오시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 마지막으로 네, 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청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이전에는 되게 밝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에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적인 면에서 좀 변화를 주기에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고 또 이번 작품으로 인해서 이미지 전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이에 더 5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론 촬영 순서로 보면은 이제 저희 해빙이 원자지만 이제 뱀파이어 탐정 이런 데서는 조금씩 이제 악역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빙이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이랑 초반에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더 집중력 있게 관객분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밝은 이미지나 뭐 아니면 좀 청춘물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런 거를 사실 좀 초반에 이제 그걸 지워나가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을 할 때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오히려 신인이 했을 때 더 좋은 역할이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미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제작보고회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영화에 임할 때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는데 저는 항상 작품을 고를 때 재밌겠다와 성장하겠다 두 개를 보는데요.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되어 계셨다고 했잖아요. 성장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감독님을 뵙고 나서는 무조건 성장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했고요. 아마 우리 또 이청아 씨의 연기 변신이 해빙 전후로 나뉘지 않을까. 더욱더 성장한 배우 이청아 씨를 만나보시길 바라면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빙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네, 모든 영화가 이제 새로움을 표방하는데요. 저희 영화 해빙은 기존에 보실 수 없었던, 한국에서 보실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스릴러이면서 제가 조금 복잡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퍼즐을 맞춰나가는 그 장르의 쾌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저 영화 해빙 전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게 되실지도 궁금한데요. 이 궁금증을 전부 다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나가실 때는 좀 개운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진웅 씨. 예, 저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괴롭고 힘듭니다. 관객분들이 진정으로 편안하게 보십니다. 제가 빠지겠었어요. 괴롭고 아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다 그랬는데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이미지. 네. 그래서 글쎄요,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해빙을 음식으로 치자면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맛을 분명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아주 독특하게 배운 그런. 하나의 자극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재미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꽁꽁 얼고 다 놓고 가십시오. 네. 아,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제작 보고 하는 동안에도 수염을 좀 잘하셨어요. 예. 여러분이죠. 자, 이청아 씨. 아, 네. 저희 영화는 정말 배우분들의 멋진 연기와 또 장르의 쫄깃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사실 제가 무서운 영화를 굉장히 못 보는데 저희 예고편을 보고서 근데 이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제가 나와서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고요. 저희 무대 정리하는 대로 포토타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